Hello, how are you?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네네. 허브 공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공원이에요? 아, 여기는 허브 공원이고요. 네.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호흡하시면서 허브향을 맡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와, 꽃도 종류 엄청 많다. 네, 네, 그래서 양쪽 옆에 있는 게 저희가 로즈마리라고 하고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허브입니다. 허브가 그럼 각지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허브가 각지에 다 심겨져 있고요. 약 한 320여 종 되고요. 네, 네, 네. 이거는 식용 가능한 허브거든요. 이렇게 따서 드셔도 돼요. 드셔보세요. 네, 네, 네.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저희가 이게 바닐라 향이 나는 헬리오 트럼프라고 하고요. 바닐라 향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좀 먹었을 때 약간 쓸쓸맛인데 먹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약간 단맛이 나고. 맞아요. 이건 지금 저희가 유칼립투스라는 허브인데요. 그래서 이 이파리에 저희가 이제 천연 알코올 성분이 한 40% 50% 들었어요. 그래서 알코올이요? 예, 그래서 취해서 이제 코알라가 이제 나무를 끌어안고 자는 거죠. 사람에게는 호흡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허브입니다. 여기 알코올이 있다. 네네네. 거기 좀 드시면은. 잘해요. 기분이 좋아졌는데. 여기는 지금 네. 열대 식물 같이 네네. 오, 우리나라 네. 오, 왔어? 오메. 아니 뭐 야자, 바나나 나무 다 있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허브를 직접 재배하는 재배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가 바로 허브 농장입니다. 우와. 네. 종류는 그럼 몇 종류라 재배? 허브 종류는 총 7종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3종을 더 늘려서 더 재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가와 함께 저희가 같이 허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 네. 그다음에 2차 산업인 제조, 3차 산업인 서비스. 그래서 1, 2, 3을 곱해서 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하루 동안 허브향을 맡고 나니까 오 진짜 몸에 피로가 풀리고 생기가 생기는 것 같아.